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둑놈의 지팡이 또는 뱀의 정자나무라고 하는 고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학명인 도둑놈의 지팡이보다도 양맹인 고삼으로 더 많이 불리는 풀입니다. 뱀의 정자 나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이게 1년생 풀입니다. 뿌리는 땅속에서 다년생으로 계속 살아있고요. 이제 주로 자생을 하는 곳은 산속에 이런 햇빛이 들어오는 양지 쪽, 그러니까 무등가라든가 또 임도가의 밭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농사 지을 사람이 시골에 늙은 노인들밖에 없어서 묵혀둔 그런 밭가에 묵밭이나 밭두렁에 주로 많이 자생을 합니다. 생긴 모습은 꼭 아카시아 잎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줄기에는 이렇게 분가루, 하얀색의 분가루가 있어가지고 이 분가루를 닦으면은 이렇게 초록색이 드러납니다. 느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병의 약으로 쓰냐 하면은 만성 간염이나 식도염, 신경통, 탈황, 치질, 녹내장, 위경련, 자궁탈출, 만성 위염, 악성 종양, 폐결핵 그런 곳에 주로 약으로 씁니다. 동의 치료에서는 뿌리를 건의약, 위장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건의약으로, 또 소변 배출이 잘 안 될 때 이뇨약으로, 또 몸에 열이 많이 날 때 해열약으로, 또 몸에 통증이 심할 때 진통약으로, 살충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황달 그런데도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자궁 출혈이나 흰 이슬에도 쓰고 오래 먹으면은 강장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통, 류마티즘, 축농증에도 약으로 쓰고요. 옛날에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이제 이 고삼으로 어떤 병을 치료를 했었냐면은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다리를 오므리지도 못하고 다리가 퉁퉁 붓고 그랬었는데 이걸 뿌리를 캐서 찌어가지고 맥주컵으로 한 잔씩 마시고 완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뿌리가 엄청나게 씁니다. 옛날 강호동 이성기 이수건이가 1박 2일 프로그램 이끌 때 벌칙차로 고삼차라는 게 나왔는데 바로 이 고삼의 뿌리를 삶은 물을 이제 고삼차라 해가지고 벌칙차로 주었던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엄청 쓴맛 때문에 벌칙차이긴 했지만은 약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약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